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구독자분 오셨는데 저분 네네. 보고 네네. 좀 이따 1시 정도에 또 오신다고 했거든요. 예. 네, 또 봐요. 들어와 보세요. 파이팅. 거기 앉으시고. 네, 거기 앉으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네. 끝나 불러주시고. 네, 몇 살, 무슨 띠 이런 것만 네.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닭띠예요. 26살. 산재 관리는 내년에? 기해년에는 산재 걸릴 거고 네. 머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다? 저요? 잠을 잘 못 자네? 네 그죠? 네 산재 몇 세? 스물? 26이요 26세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답답하세요? 저 막 일을 다녀도 오래 못 하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본인이 마음이 안정이 안 되죠, 지금. 뭘 해도 마음에 통 들어오는 것도 없고, 그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내가 이 일이 맞나? 내가 하는 게 이게 맞나? 아닌가?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기 때문에 밤에도 잠을 못 자. 하루에도 우리가 흔한 말로 얘기하면, 집을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그러고 있어. 이 길이 내가 정말 가야 될 길인가? 네. 그러면 이제 또 때려쳐. 그죠?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저는 약간 사람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상담 일을 좀 해봤어? 네, 해보긴 했는데, 막 그 상담이 영업이 관련된 거는 제가 그 뭔가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또 위에서 막 이렇게 짓누르는 거, 그러니까 영업 스트레스 주거나 아니면 누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네. 그런 소리 듣고 혼자서 본인만의 어떤 그런 걸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혹시 그 예전에 친구 사귈 때 다툼이 좀 많았나요? 다툼이요? 아니 조금 왜냐면 구설이 좀 껴있어 늘 본인한테는 내가 잘하지 않았는데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꼭 이렇게 구설이 따르고 그러네 맞죠? 네, 그러니까 그 구설을 일단 없애야 되고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아 저 사람 내가 나는 그냥 말한 건데 그 사람은 오해를 해버려. 오해를 하고 오해수가 많이 껴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는 직업을 선택할 때 물론 판매 쪽도 괜찮을 것 같아. 판매는 단순 판매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영업을 택해가지고 뭐 어떤 실적을 올려야 되고 이러는 것보다는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게 굉장히 잘할 것 같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미용이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분야로 나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기해년에는 삼재는 꼭 풀고 가야 돼 본인은. 안 그러면 지금까지 휘말렸던 구설은 그냥 구설이 아니야. 심한 구설이 또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심한 구설로 인해서 내가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악플이지. 악플 같은 그런 스타일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년엔 초반부터 구설에 휘말리겠다. 할머니 그러십니다. 저는 이제 전달해드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우리 그 개유생이야 지금. 구설에 휘말릴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또 아니면은 또 우리가 배변 활동이라 그러지 그런 활동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 늘 배에는 가스가 차 있는 것 같고 소화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자궁 쪽이 안 좋아. 맞아요. 느껴요. 자궁이 안 좋아서 굉장히 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궁 쪽도 가서 검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늘 염증이 있어. 사소한 염증이 항상 있으니까 이 배꼽 아래 좀 자궁 쪽
그쪽으로 좀 가봐서 검사를 좀 해보시고. 직장은 일단은 본인이 마음을 안정을 먼저 시켜야지만 어떤 직장을 들어가도 견뎌낼 수가 있을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할머니가 말했듯이 판매를 하되 남을 설득하고 말하기 좋아하잖아. 말을 해서 그렇게 갖고 할 수 있는 판매 이런 걸로 들어가면은 잘할 것이다. 남한테 얘기하기도 좋아하고 남한테 또 그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내년에는 적어도 이제 정월달 지나서 일단은 그 기해년이 오기 전에 올 하반기 무술년 하반기에는 좀 삼재는 어느 정도 막고 가자. 막고 가야지만 본인의 길이 열린다. 할머니가 그러십니다. 올 하반기가 조금 힘겨울 수 있어요. 왜냐면 금전적이 됐든 뭐가 됐든 마음적이 됐든 신적이 됐든 하반기에 굉장히 조금 힘들 수 있어. 그래서 다가오는 기해년에 들어가는 삼재에 내가 정말 흔들릴 수 있거든. 그 흔들림을 잡으려면 요 삼재를 하반기부터 잡고 들어와. 동지 지나고 나면 잡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걸 잡고 들어가게 되면 내년 춘삼월이 되면 기해년 춘삼월이 되면은 조금은 직장 이동수가 보인다고 하시네. 이동수가 좀 나와. 이동수가 아니라 직장을 들어가는 거겠지? 지금 일 없죠? 네. 직장을 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직장운이 열린다. 직장운이 열린다. 그리고 또 동기간이 있어요? 같이 온 사람 동생이에요? 그냥 아는 동생이고 저 오빠 있어요. 오빠 있어요? 오빠도 수가 좀 안 좋은데? 네. 오빠가 지금 몇 살이에요? 88년생 영태. 뭐지? 올해 되게 힘들었네. 올해 작년 조금 힘들었어요. 그죠? 무진생은 들어와서 아마 작년에는 좀 몸이 좀 안 좋았을 거고 올해 들어오면서부터는 아마 남한테 사기도 많이 맞았을 거고 사고도 많이 당했을 거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을 것 같아. 오빠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잘 모르긴 한데. 오빠 싸움 잘하나? 오빠요? 싸우는 거 잘 못 봐가지고. 오빠도 약간 성격이 약간 좀 그래. 네. 평범하진 않아.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오빠가 그냥 오빠도 그냥 흔히 뱉는 말이 남한테는 오해를 낼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 오해를 샀는데 밖에서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막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처럼 보여도 굉장히 내성적인 면이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거를 안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았을 거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을 거야 오빠가. 맞아요. 돈도 굉장히 힘들어. 금전도 힘들어. 오빠는 회사 잘 다니고 직장 다니고? 직장이라기보다는 약간 프리랜서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잘 안 풀릴 텐데요. 항상 좀 그렇긴 한데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무지 받아 할 텐데요. 안 풀릴 것 같은데. 본인께 제일 궁금해요? 아니면 오빠께 궁금해요? 제 것도 궁금하긴 한데 제가 지금 막 일 안 하고 막 계속 쉴 때마다 오빠가 저를 이제 돌봐주니까 그치. 오빠가 좀 잘 될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본인은 일단은 병원부터 가. 저요? 병원에 가서 일단은 그 자궁 쪽에 검사 좀 해보고 염증기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치료를 해. 나중에 오빠한테 이런 것까지 또 신세를 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렇게 가고 당분간 오빠는 올해 지나고 나면 무술에 지나고 나면 내년 기해년부터는 조금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는
없던 일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거고 조금 여유로워진다라고 할까 지금보다는 그렇다고 뭐 대박이 터지거나 이건 아니야. 네. 대박이 터질 운은 아직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해년부터는 조금씩 길은 열릴 거예요. 길이 열리면서 금전운도 조금씩 풀려갈 거고 연애운도 좀 풀린다고 하네. 아, 연애할 수 있어요? 연애운도 좀 풀린다고 할머니가 그러시네. 오빠가 좀 연애 안 한 지 조금 좀 됐어. 왜냐면 내가 그랬잖아. 대외적으로 활동적으로 보여도 마음속은 굉장히 소심한 남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기가 상처받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상처받기 전에 차단을 해버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인연줄이 들어온다. 근데 본인이 잘해야 돼. 본인이 중간에서 회방할 수도 있어. 아, 제가요? 그러면 안 돼. 오빠가 좋다는 사람 아무리 미워 보여도 좋다고 해야 돼. 내 눈에는 별로 안 차 보여도, 알았지? 네.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오빠가 본인 눈치를 좀 많이 보거든. 그죠?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눈치를 보면서도, 외롭다. 본인들 왜 이렇게 외로워? 둘이서? 많이 외롭네. 둘밖에 없어 보여. 그죠? 네, 엄마랑 별로 끊었지? 그죠? 아버지도 안 계셔? 아버지? 네, 안 계세요. 안 계시죠? 지금 굉장히 외롭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오빠가 가장 아닌 가장 노릇을 하면서 아빠 노릇, 엄마 노릇 두 가지를 다 하려고 드니 오빠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들어. 그런데 해주는데 해줘도 못 해준 것 같아서 늘 미안한 거야. 내 동생 하나만 잘 되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여자를 만날 때가 아니다라는 걸로 해서 다가오는 인연도 다 걷어찼어. 그런데 본인이 너무 외로워. 때로는 이 마음속에 있는 거 소심해지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소심해진 성격으로 변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동생한테는 말을 못해도 누군가에는 털어놓고 싶을 때가 많을 거야. 근데 그거를 동료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털어놓자니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본인이 다 결단을 내리고 본인이 다 결정을 하고 모든 걸 끌고 가려니 너무 힘들어 어깨가. 그래서 이런 인연줄이 하나 들어와서 그런 것도 다 의논할 수 있고 엄마 같은 여자를 찾아야 돼. 엄마 같은 여자가 들어와서 내 동생까지도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여자를 찾고 있거든. 그런 인연이 하나 내년쯤에는 들어오겠다. 그러니 그 사람이 조금 잔소리를 하더라도 들어. 저한테요? 뭐 예를 들면 아가씨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잖아. 결혼하기 전이라도 누구누구씨. 뭐 요거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왜 나한테 간섭이지라는 표현을 하지 마. 본인은 왜 이렇게 간섭이지라는 표현을 할 거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언니.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오빠도 행복해져. 둘밖에 더 있냐. 둘밖에 없잖아. 서로 의지하고 가야 될 거. 또 본인 시집도 보내야 될 거고 오빠가. 그치?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둘이서 풀어가면 되고 본인은 병원에 가서 한번 해봐요. 검사 한번 해보고 미리 지금 목이 심하게 오진 않았어. 염증기가 좀 있는 거니까 가서 염증 치료하고 그러면 될 것 같고 밤마다 꿈자리 막 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다 안 보이게끔 올 동짓달 지나고 되면 무술년 동짓달 지나고 이제 기해년 다가오잖아. 그 기해년 시작할 때쯤 돼서는 이 삼재로 해서 꿈자리 별명 삼엄도 다 걷어달라고 쳐야 돼. 꿈에도 많이 보이고 안 계시는 아버지도 가끔 보일 때고 또 이상한 꿈도 많이 꿀 거야. 그지? 내가 뭐, 나 무당도 아닌데 무당 돼야 되나? 이런 꿈도 꿀 거야. 그런 꿈 같은 거, 꾸는 거 다 걷어달라고 해야 돼. 알았지? 알았죠? 네. 근데 그럼 오빠가 지금 하는 일은 잘 맞는 거 내년부터는 좀 나아질 거야, 지금보다는. 지금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이렇게 프리랜서로 간 지가. 그다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조금 자리를 잡는 단계다. 그래서 이제 뭐 금전 쪽으로나 아니면 인맥 쪽으로나 여러 가지 그 뭐 영업 쪽으로나 아직까지는 확 풀리진 않았지만 내년 기해년이 다가오면서는 조금 열릴 운이다. 그렇게 본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인연도 그쪽에서는 조금 들어올 것 같아.
저희가 매년 1년마다 이사를 다니는데 이번에도 이제 12월이면 또 계약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딴 데로 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거기를 연장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살죠? 인천? 네. 인천 어디예요? 서구 살죠. 서구에요. 그래가 인천 안에서 갈 거긴 한데 또 고민 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를 더 살까 아니면 다른 동네로 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빠 직장과 가까운 데로 가요. 지금 직장이 또 가깝는데. 지금 굳이 그 집 이동수는 안 나왔거든? 집을 이동해라라는 말씀을 안 하셔. 상관은 바뀌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닥 크게는 없어요. 만약에 머무를 수 있다면 지금 머물러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오빠가 우리의 문이 열릴 때 조금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거든? 이사는 아직까지는 안 열렸는데 지금도 거기서 한 1년은 더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아, 집이 오래된대여가지고 좀 짜증나. 너무 오래된 집이어서 안에 본인 마음이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집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잖아요. 그쵸? 그치? 그러다 짜증내고 슬퍼한데 가끔까지는 또 짜증도 내고 나 이러다 우울증 아닌가 또 싶고 밖에 나가서 대외적인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갇혀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그럼 나도 뭔가 번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응? 그걸 못하니 어떻게? 이 일을 찾아가봐. 그러면, 아, 이게 내 청지기구나를 느낄 거예요. 근데 판매 말고, 그 공부로 해가지고, 간호 쪽으로 가는 건 안 맞을까요? 본인이 약간 가물이 있거든. 네. 가물이 있는 사람은 공부하고 조금 거리가 멀거든. 어쩌니 공부를 할 수. 공부 책상에 앉아있으면 딴 생각만 하고 앉아있지 공부 안 해. 맞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책도 그냥 넘기는 것 뿐이지 이게 눈에 들어오지라는데 무슨 공부야. 맞아요. 진짜 그냥 보고만 펴놓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미용 쪽이나 뭐 이런 쪽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네. 차라리 메이크업이라든가. 네. 메이크업 잘 갈 것 같다. 메이크업 같은 걸 해주면은 뭔가 꾸며주기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네. 본인 손끝에서 메이크업 같은 걸로 가봐요. 잘 메이크업이나 미용 이런 쪽. 그렇지. 미용이나. 근데 판매도 나쁘지 않다. 이 판매라는 게 내가 옷을 팔라는 얘기가 아니야. 화장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였어. 우리 할머니가 얘는 조금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쪽이군요. 그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남을 가꿔주는 역할 어느 쪽으로 좀 풀려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 직성을 누른다 그러시네. 하루에도 수십 번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거 그 직성을 그때가 누른다. 그리고 저희가 오빠랑 추석 때 여행을 가려고 하는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럼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해외로 가면 갔다 와. 갔다 오는 것도 아마 이번에는 가게 되면은 잘 됐네요.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견문을 좀 넓혀오라는 얘기. 그래서 아, 저 사람 메이크업은 저렇게 됐구나.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머리를 하는구나.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미용에서 머리 만지는 거는 본인하고 안 맞아. 왜? 하루에도 수십 번을 뒤집어질 거니까 그건 안 맞을 거야. 차분하게 못할 거야. 그러나 화장 같은 거는 본인이 맞을 거야. 어려서부터 아마 화장하는 거 이런 거 좋아했었을 거야. 그죠? 그런 거는 아마 남 가꿔주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낄 거예요. 어쩐지 미용은 뭔가 안 땡겨. 제가 만져지는 게 차라리 좋지. 미용은 만지는 게. 근데 화장해주는 건 좋아할 거야. 그렇다고 뭐 미술이 확 다가오는 건 아니야. 그쪽은 아니에요. 화장해주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좀 섹시하게 해줄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줄까 그런 부분으로 아마 어울릴 것 같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시고 이 방향으로 한번 흘러가봐라.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길은 조금 열어주실 것 같다. 대신에 이 삼재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모든 거에는 본인이 본인 눈빛, 본인 얼굴 표정 또 이 심중에서 올라오는 이 불안정 이런 것 때문에 뒤집어질 판이다. 뒤집어질 판이니까 그거 조심하고
구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다 나오는 얘기야 이게 미리미리 다 얘기를 해주신 거야 진짜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그 성격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남한테 남은 충고랍시고 남들이 충고를 해줘도 본인한테 잔소리를 들리거든 네 맞아요 네가 왜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너무나 잘해 그러시잖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네, 맞아요. 그게 18번일걸, 그 말이. 맞아요. 그거 너무 듣기 싫으니까 저는 모르게 쳐내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그냥 연락 안 해야지, 막 이렇게. 카톡도 툭 하면은 차단시키고. 아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 안정이 먼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나한테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심어주고 마음 안정 시켜줄 테니까 해보고 싶은 거 해봐라. 근데 그 방향으로 한번 가서 그쪽으로 해서 네가 조금 연습을 해봐라. 연습을 해보고 맞을 거다. 이렇게 해서 오빠하고 여행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해서 내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오빠한테 제시를 해줘. 그래야 오빠도 뒤에서 밀어줄 수가 있고 한시름 놓게 되고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은 둘이서 서로 도와가고 우애가 좋기 때문에 동기간 우애가 좋아요. 그나마 부모도 없고 무슨 뭐 재산 떡도 없고 돈복도 없었어. 힘들었어. 그러기 때문에 그저 그래도 오빠 말을 조금 잘 들었네. 근데 메이크업 있잖아요. 이쪽을 지금 약간 그 피부 관리. 괜찮지. 어차피 이걸 하려면 그쪽으로 가란 얘기야. 그렇죠. 이게 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피부 화장을 피부를 같이 갖고주잖아. 그런 것도 하면서 메이크업까지 같이 들어가. 들어가고 나중에 그런 방송인들한테 갈 수 있어. 연예인들 좀 재주가 좋아진다 그러면 입사문 타고선 갈 수 있어. 그렇게끔 해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데 본인은 많이 빌어야 돼. 알지? 어디 정보로 다니면 그 얘기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빌어야 돼요. 근데 그 가물이 있는 게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라고 볼 수는 없고 내려오는 거는 이제 일단은 우리 조상에서 내려오시는 게 많아요. 네. 조상에서 내려오는데 그런 꿈들을 좀 많이 꿨을 거 아니야. 아까 꿨다고 했잖아. 네. 그 꿈을 많이 꿨다고 해서 내가 가물이라 해서 전부 다 내가 신을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은 보면 알아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을 받을 만한 그런 건 아니고 충분히 내가 이쪽으로 가서 풀어먹고 살 수가 있다. 이 미용이나 이 메이크업 쪽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먹고 살 수가 있는 팔자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최고 좋은 거야. 물론 선택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처럼. 그렇지만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일로 들어왔다 그래도 본인은 견디지 못해요. 왔다가도 다 때려칠 거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을 받아라 그런다고 해서 선뜻 네 하고 가지. 물론 돈도 없지만 그럴 만한 돈도 없어. 그렇게 해서 선뜻 뭐 신받으러 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우리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잖아. 그 길을 가. 가다 보면 잊혀지고 꿈자리에 나온 꿈도 사그라들 겁니다. 관심 많지 그쪽에. 요즘에 좀 그거 간호 쪽 생각하다가 이제 온기 안 맞아. 이제 그쪽에서 좀 마음이 뜨고 이제 약간 피부미용 이쪽이 좀 땡기긴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0대, 30대 후반쯤 되면 외국 나갈 분이 있거든 본인이. 외국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돼. 결혼은 할 수 있겠죠, 저. 결혼이야 당연히 하지. 저희 오빠도 그 인연이 들어오면 그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빠는. 자기. 아무래도 항상 걱정이었어요. 나 때문에 못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오빠가 많이 쳐냈어요. 그동안에 인연이 들어와서. 많이 쳐냈기 때문에 오빠가 되게 매력적으로 생겼어. 귀여워요. 그런데
선했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은 내 살 길을 찾아서 가고 그러면 오빠도 한심히 놓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그쵸? 네. 언제까지 아빠 노릇할 수는 없으니까. 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힘들잖아. 부모복 없는 사람은 나중에 금전복도 없잖아. 근데 오빠한테는 내년부터 조금씩 금전운이 열릴 거니까 열리고 연애운도 열려. 인연 줄이 들어오니까. 잠시만요. 네네네. 제가 지금 점사 중이라서요. 예, 그 문자로 드릴게요. 예. 제가 정보로 가면은 서른 살 전에는 웬만하면 가지 말라 그러는데 점집? 가면 그러면 시집을 웬만하면 시집을 못 가지. 그 안에는 갈 운도 없는데 결혼도 없는데 무슨 시집을 가요? 시집 나 혼자 시집 가고 싶다고 하나? 그 결혼할 만한 인연 줄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결혼 줄이 아니라는 얘기야. 만나는 남자들은 만날 수는 있어. 그치만 그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설사 결혼을 한다고 들어. 본인은 굉장히 힘들게 살 거야. 갔다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서른 살 좀 넘어서 좀 늦게 가야 돼요. 어디 가나 약간 그런 얘기는 항상 하셨거든요. 근데 결혼줄이 들어왔다는 내가 얘기했겠지. 결혼줄이 안 들어와요. 우리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본인이 일어선 다음에 결혼줄이고 뭐고 보자. 지금은 내가 내 앞길도 제대로 마땅치 않은데 지금 도피야. 결혼을 한다고 든다면 본인은 현실 도피밖에 안 돼요. 그쵸? 현실 도피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결혼이니 운이 없는데 결혼을 했어. 인간 마음으로 결혼을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갔다가 오는 거야. 근데 그것도 곱게 갔다 오지 않아. 안 좋게 갔다 온다는 얘기예요. 고생은 더 한다는 얘기야. 본인은 앞으로 서른 살 넘고 35 이후에 결혼을 생각을 하세요. 먹었어. 하긴 근데 먹고 살 그걸 해놔야. 그러니까 일단 배워서 먹고 살아. 오빠한테 6개월만 밀어주세요. 그래. 6개월 이후부터는 길 열어주실 거야. 삼재 잘 지나고 나면. 삼재 이거 다 아까 분명히 얘기한 거는 작든 크든 어디를 가든 뭐 여기가 아니든 우리 집 우리 신당이 아니든 다른 데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단하게라도 삼재를 조금 치고 가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본인은 항상 초를 밝혀야 돼. 어느 점집을 가더라도 본인을 위해서 그 직성 내려달라고 마음 한정 시켜달라는 초 밝힘을 꼭 하세요. 좋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이 온 동생이 만약에 말했잖아요. 같이 왔으니까 자기도 따로 그러면 봐줄 수 있으신다고 그러던데. 따로 점사를? 혹시 가능하냐고. 가능해요. 일단은 저쪽에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그분은 그러면 따로 점사를 내고 다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물어보세요. 나가셔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시지. 그. 예.